개인적으로는 20년 정치하신 분인데 이렇게 사적인 대화를 가지고 폭로를 한다. 이거 조금은 뭐라고 그럴까? 정치판의 양아치. 그렇죠? 양아치 짓이죠, 진짜. 권유룡 전 제주지사가 이준석 당대표랑 통화를 하면서 저거 정리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원희룡 대표는 그 저거가 윤석열은 정리될 거다 이렇게 이준석이 말을 했다는 취지로 폭로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통화 녹취록을 제출하면 자동 녹취된 거죠. 자동 녹취된 걸 제출하면서 이준석 당대표는 저거라는 것은 전후 맥락으로 봐서 본인이 윤석열이 들어오면서 입당하면서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런 갈등 관계가 조만간 정리될 거다. 이제 그런 취지로 말한 거를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윤석열로 바꿔서 얘기한 거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반박을 했던 거죠.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지. 윤석열과 갈등이 정리되던 윤석열이 정리되던 본인이 다 원하는 거야.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저거 정리된다라고 말을 했던 거고 원희룡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거예요. 본인은 윤석열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저거는 윤석열이다. 본인이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거고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진짜 개인적으로는 20년 정치하신 분인데 이렇게 사적인 대화를 가지고 폭로를 한다. 이거 조금은 뭐라고 그럴까? 정치판의 양아치. 그렇죠? 양아치 짓이죠, 진짜. 이준석과 원희룡 간에 무슨 각본이다? 저는 전혀 각본은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원희룡이 계산한 거라고 봐요.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이유는 정치공학적으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사착이? 사기 말고 사착이 대권 후보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던 게 원희룡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준석이 떠올라요. 이제 눌러줄 필요가 있어요, 사전에. 계속 냅둘 수는 없어. 그런 첫째,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필요성이 있었고 두 번째는 임박한 저기 지금 경선에서 하위권 안에 들어야지만 2차 경선까지 갈 수 있어요. 제주지사 자리까지 포기한 원희룡이 지금 하위권 안에 못 들어요. 유승민이 거의 간당간당 하거든요. 근데 유승민 후보하고 원희룡 지사하고 지지층이 겹쳐. 합리 중도 세력들이거든요. 자기는 만약에 하위권 안에 못 들어 2차 경선까지도 못 간다고 하면 자기는 대망신이에요. 차기 대선 구도에서도 치명타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준석과 유승민이 붙어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유승민을 떨어뜨려야만 돼요. 무조건. 예를 들어서 추미애가 이재명보다는 이낙연을 비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원리죠. 1등을 잡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거나 자기와 지지 기반이 겹칠 사람을 잡아야지만 자기가 사위권 안에 들어야지 사착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이 좀 작용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윤석열이 불안불안해요. 윤석열이 언제라도 낙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때 낙마했을 때 국회가 어디로 가겠냐. 윤석열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갈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대비하고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 이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 유수거리가 된다 그런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차차기도 생각한다. 그 다음에 사위권 안에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윤석열 낙마도 대비한다. 이렇게 가지 여러 가지 정치공학도 고려 때문에 이번에 원희룡이 치고 나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